뇌자가 들어가는 게 여기서 어울리는 거죠. 雷 什么 雷? 雷 사실은 원래 뇌자죠. 是不是? 地雷的 雷, 지뢰라고 할때그 뇌자예요. 是不是? 아, 这样 지뢰. 아, 그러니까. 好, 我们看. 所以呢, 或者是什么什么, 最后,또는 什么人 难以理解? 사람이 아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이죠. 所以人 여기서 주어고요. 难以理解는 수로예요. 여기는 어법 문제죠. 所以呢,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게끔 만들다. 所以在这里应该是什么呢? 让 와줘야 돼요. 不让. 对不对? 让 뒤에 주어 수로 이런 구조 나오죠. 근데 이 让은 없긴 하지만 让의 서면은 바로 누구죠? 令죠, 令. 所以令 여기서 두개 되고 所 不行. 所 뒤에 뭐가 와야죠? 所 뒤에는 동사 와줘야 돼요. 是不是? 所 동사 앞에다가 쓰고 동사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빈칸 뒤에는 사람이 왔어요. 对不对? 명사고요. 不行. 빙 是 什么意思? 근거하다. 빙 뒤에 목적어 가지고 应该加 빙语. 是吧? 이 뒤에 목적어에 근거하고 의지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뜻으로 봤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근거로 삼는 것도 아니죠. 所以在这里呢, 他也不行, 他也不行. 刚才我们说了,对吧? 在这里面呢,是这样的。所以我们一起来看啊。 刚才我们一起说过了吧,所以都可以画O的,全部到O로 이렇게 찍은 거는 D밖에 없죠. 다 말이 되는 이제 한 줄을 찾으면 돼요. 所以61题的正确答案应该是D. 这是61题,我们再来做一道题, 하나 더 풀어볼게요. 62题, 周文王 姬昌有一次出外什么什么, 周文王 옛날에 유명한 왕이죠. 姬昌의 이름이고요. 有一次, 한 번은 出外, 외출을 해서 뭘 하러 나간다. 근데 뭐 하러 나갔는지 저희 알 수 없죠? 그러면은 보죠. A, 游览, 놀러 간다. 아, 말이 되죠. 진공, 진공 不合适. 为什么呢? 진공 뒤에 목적어 꼭 있어야 돼요. 목적어, 是不是? 아, 저, 누구를 공격한다. 여기 뒤에는 목적어 없기 때문에 B, 일단 탈락. 然后, 打仗. 打仗可以, 对不对? 아, 打的是仗. 为什么呢? 它是一합사예요. 是不是? 이제 싸우러 간다. 这样可以. 打猎也行吧. 打猎별표 쳐주시고, 打猎는요, 육급 필수어회 자주 나오죠. 사냥하다, 사냥하다. 是不是? 아, 这样. 在渭水, 渭水是江的名字. 渭水는요, 이제 강의 이름인데, 那么이 강물에 난什么什么, 아, 여기 밑줄 빠졌어요. 是吧? 난什么呢? 遇到了一个正在钓鱼的老人. 钓鱼, 낚시를 하다. 是吧? 아주. 所以이 강의 남쪽에 낚시를 하고 있는 노인을 만났어요. 对吧? 那么应该是什么呢? 강문의 강가에서 낚시를 할 수 있죠. 所以 岛, 섬이죠. 여기서 낚시를 못하죠. 区, 그냥 지역. 是不是? 아, 这个不行. 江也不行. 江是什么意思呢? 江是一个国家领土的最旁边的地区,对不对? 한 나라의 이제 끝에 그 영토 江라고 하죠. 所以不行. 岸就是它的正确答案. 岸是什么呢? 岸是水边的意思,对不对? 물가 이제 강가라고 할 때 이제 岸이라고 쓰죠. 여기서 바로 물 옆에다가 옆에서 낚시를 할 수 있겠죠. 所以在这里的 역시 해석을 통해서 A, B, C 都不行라는 거 알 수 있어요. 那么那个老人什么的阐述了? 阐述, 서술하는 거죠. 治国安邦的见解, 어려운 어휘 나왔는데 治国安邦, 나라를 다스리는, 是不是? 그런 견해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다. 是吧? 떠 나오니까 여기는 부사 자리예요. 어떻게 말한다라는 것을 이제 찾는 건데 博大精深 肯定是不行了, 对吧? 我们看 博大精深 在这里面 博 박하다, 大, 크다, 精, 是不是? 정교하다, 深, 깊다. 所以 博大精深 一般是说什么呢? 比如说 홍관계 이렇게 가죠. 한字 博大精深. 아, 저 한자는요, 아주 이제 해박하고, 是不是? 깊다, 这样的时候. 再比如说什么,历史,博大精深, 应该这样用, 是不是? 但是后面是什么呢? 阐述, 말하는 거죠. 所以,博大精深,不能这样用. 津津有味,什么意思? 흥미津津하게, 所以,津津有味, 부사로 쓸 수 있고요. 津津有味的吃, 먹는다, 津津有味的看, 본다, 津津有味的说, 말한다. 쓸 수 있거든요. 所以呢, 这个 B 可以是它的答案. 但是各抒己见呢, 肯定是不行了. 各表示什么呢? 有几个人,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고, 或者是很多人,
많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희는 이제 여러 명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각자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주어 뭐죠? 나 老人 단한 명뿐이죠. 그래서 各抒己见 이게 前后矛盾，最后滔滔不绝也是可以的，是吧？滔滔表示什么呢？이제물많이흐르는그소리를이제내는거고요。不绝什么呢？끝이없는거죠。所以呢，말이계속줄줄줄나오고，然后呢，끝나지않는다。所以它也是可以的。那我们把这个地方擦一下，我来总结一下。所以它不行，津津有味可以，各抒己见不行，滔滔不绝也是可以的，对吧？所以呢。周文王认为这是一个奇才，인재라고여기고就封捧하다，说他为太师，太师로이제捧했어요。这个老人就是带有传奇什么的장子呀，전설적인그런분위기是不是아전그런기운갖고있던그장子야라는사람이었어요。习俗呢难得叫习俗是什么呢？习俗是一个地区或者是。一个国家的习俗是吧？하나의지역또는하나의나라의풍습이라고말하는거죠。그렇지만여기앞에주어는老人이에요。하나의사람이니까풍습을갖고있지는않아요。光彩也是不行的。光彩就是什么呢？이제광택이라는말이죠。是不是？하나의노인인데이런광택을갖고있다라는말이이상하죠。神色也是不行的。神色就是什么意思呢？神色就是表情的意思。神色呢，肯定표정이라는말인데요，전설적인표정을갖고있다，有말도안되는소리죠，所以应该是什么呢？传奇色彩，色彩这个单词是很重要的汉语，色彩的意思就是什么呢？气氛的意思，어떠한분위기라는말이죠，제일많이쓰는搭配는바로민族色彩，민族色彩。民族적인뭔가어떤분위기是吧？啊，这样的时候我们说色彩。好，所以我们看到了62题这篇文章，正确的答案呢应该是最后一个 D， 对不对？还是 D， 都画了 O。但是其实我们看做题的时候不一定要把它全做，是吧？比如说这道题，刚才我们做到 B 第二个空的时候，对吧？这个第二行，已经知道他们仨不行，只有他。唯一的答案，那么这个时候已经可以找到答案是 D， 不一定要把它都做完，是吧？啊，这是61到62题，所以我再来总结一下。同学们，阅读部分，阅读理解第二部分是这样的，是吧？这样的，也动词和名词，也수로목적어호응관계아니면형용사를가지고명사를수식하는그런호응관계이런호응관계도많이보지만근데또는이제해석해석을통해서빨리빨리풀수있는그런부분도있고요是吧这样的还有呢때로는이제가끔씩이제어법도물어보죠전치사맞는지是不是이제접속사맞는지所以呢여러분자신있는부분을가지고빨리빨리푸시면됩니다这是阅读部分我简单的说了一下那么听力部分和阅读部分同学们要注意的是什么问题呢듣기는요이제푸신다음에5분시간더주죠마킹시간그래서그시간에마킹하셔도되고아니면은푸시면서계속마킹하는것도나쁘지않죠그러면마킹이5분더주는시간에독해를풀수있잖아요是吧这样그렇게이제시간을好好安排하시고또는독해시간은달라요독해다풀고나서마킹시간따로안주고요그냥50분이제총50분드리고여러분들알아서이제마킹도다같이하는거예요그시간은그렇게충분하지않고빨리빨리푸시면더좋을것같아요好마지막으로이제쓰기에대해서좀말씀드릴게요写作文的时候同学们要注意什么呢쓰기는요듣기독해푸신다음에이제문제진을걷어가는거예요所以呢最后就是마지막에这个文문만나눠주고10분동안독해를하시는거예요是吧아자10분钟呢同学们要读这篇文章10분钟之内把它读完然后不能做任何的笔记필기를절대하실수는없어요是吧아자필기하면안되고그리고정독하는거는아니에요所以10분동안이제정독하고하면요천자를한번도못읽어봐요근데如果是一遍也看不完的话根本就背不下来对不对所以정독하는시간아니고이렇게속독이라고하죠速读是吧아자所以10분钟呢至少要看两遍최소한10분동안두번읽어보셔야되고그다음에이해하신대로외우신대로35분동안이제
400자 정도로 이제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是吧? 하여, 나, 不能 写 个人的意见. 개인적인, 그렇게, 나의 생각. 是不是? 아, 나이 사람 참 착한 것 같아. 이 사람 참 못됐다. 이런 말 쓰시면 안 되고요. 是吧? 아, 这样的. 그냥 원문 있는 그대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여, 이거 什么 问题呢? 不能用铅笔写, 연필로 쓰시면 안 되고, 一定要用这个自动铅笔, 샤프라고 하죠. 是吧? 一定要用自动铅笔来写.这是考试的要求. 시험에도 이렇게 요구되어 있고요. 볼펜이라든지 절대 안 됩니다. 是吧? 还有很多同学有这样的误会. 이런 오해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요약 쓰기라고 하니까요. 짧을수록 좋다. 그게 아니에요. 是吧? 아, 这样的. 무조건 길게 써주시고요. 是吧? 그래야지만 보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也就是说什么呢? 최대한 越长越好. 对吧? 越长越好. 원고지는요. 540자로 돼 있고요. 문단 나눠줘야 되겠죠? 문단은 3개에서 5개 정도로 나눠주시는 게 적당하시고요. 所以呢, 그렇게 나누다 보면 꽉꽉 채워도 한 440자에서 50자 정도밖에 안 돼요. 所以呢, 꽉꽉 채워서 쓰셔도 아주 많이 글자 수 초과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越长越好 하니까요. 多写, 写得越多越好. 这样注意这些问题就行了. 还有呢, 쓰기 할때 이제 호칭 있죠? 호칭은 바꿔주시지 마세요. 3인칭으로 나오면 타타타 이렇게 쓰시면 좋고요. 如果是我, 第一人称我 出现的话，我们也一样。 就写我就行了，不要把它换成别的第三人称啊，什么第二人称啊，这些都是啊不好的做法。所以就是 있는 그대로 是吧？这 原封不动的写文章就可以了。由于时间的关系呢，我不能说的太多啊，这样的以后有机会呢，我再给大家具体的说一些别的内容。那么祝同学们取得好成绩，今天呢我们就到这里，同学们再见。